2023년 11월 8일의 최고의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준, 기준금리 0.75% 피 인상 결정.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가 기준금리를 0.75% 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 패드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추가 인상도 단행할 방침입니다. 이 결정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패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패드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걸스데이 소진, 11월 18일 결혼식 올린다. 걸스데이 출신 소진이 오는 11월 18일 배우 이동아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진과 이동아는 지난 2022년 열애를 인정한 후 약 1년 만에 결혼을 발표하며 많은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소진과 이동아는 소규모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며 결혼식에 소속사 식구들과 가까운 지인만 초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소진과 이동아의 행복한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소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1차 TV 토론. 제20대 대통령 선거 1차 TV 토론이 오늘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KBS1에서 생중계됩니다. 이번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참석합니다. 토론 주제는 검은색 위쪽 삼각형 경제, 검은색 위쪽 삼각형 외교안보, 검은색 위쪽 삼각형 정치개혁, 검은색 위쪽 삼각형 사회복지 등입니다. 이 토론은 이번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하고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국회, 임대차 3법 개정안 처리 논의. 국회는 오늘, 8일, 임대차 3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이 오늘 있었습니다. 귀하의 관심사에 따라 최고의 소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